안녕하세요. KBK입니다. 자, 오늘 축구 혼자하기 훈련 드리블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이제 물통이나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 두 개만 있으면 되고요. 거리주는 약 한 발 정도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. 오늘 보여드릴 드리블은 발바닥으로 끌어당기고 인사이드로 치는 약간 수비들이 예상하지 못해서 역동작 걸리는 좀 훈련입니다. 자,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땡기고 치고 땡기고 치고 이 거리를 약간 생각해서 살짝 많이 빼시고 치는 훈련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훈련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드리블은 거리를 조금 세워놓은 이유가 땡기고 나서 치는 게 너무 짧을 경우에는 드리블이 좀 이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땡기고 적당한 거리를 치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이 거리를 둔 겁니다. 최대한 자세를 크게 하는 게 수비들이 볼을 뺏으러 왔다가 역동작을 걸릴 경우가 많아서 이 훈련을 많이 해보시면 좋은 드리블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저는 계속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